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이르면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 있어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나온 이후 조기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가능성이 시사된 데 시장이 굉장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15원에서 20원가량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올해 달러화는 약세, 원화는 강세를 띨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점은 봄 이후로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